3차 검언개혁 촛불행동 이야기 마당. 네, 세 번째 이야기 손님은 바로 여러분, 뭐라고 소개해드리는 것이 좋을까요? 전 대선 경선 후보, 전 법무부 장관. 아, 이걸로 모자랍니다. 추장군님, 추다르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검찰개혁의 화신, 지대개혁의 아이콘, 우리 추미애 전 장관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시원했습니다, 장관님. 제가 사실은 네. 그 카드 내역서를 쫙 봤는데 그전에는 이제 약국에 참 많이 갔었어요. 왜냐하면 속이 좀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많이 먹어서 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지난 9월 동안에는 약국 간 일이 없었어요. 왜냐? 주말마다 엄청난 네. 소화제를 마셨기 때문입니다. 아하, 네. 추미애라는 소화제를 마셨습니다. 아하, 네. 예, 아 정말 네. 그 연설을 듣는 게 그 뭐 삶의 모든 시름을 다 털어낼 만큼 네. 정말 우리 민주 시민들이 목말라 했던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그때. 네. 예. 아마도 밖에 있는 그 지지자분들께서 이러시더라고요. 네. 지금 우리 김용민 PD님하고 똑같은 말씀. 네.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가 나간 것처럼 그렇죠.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해주셔서 너무 위로가 된다. 아유, 그럼요. 힐링이 된다. 그 말씀을 예. 하시더라고요. 아, 정말 우리가 네. 얼마나 많은 빅엿을 먹었습니까? 그런데 아주 최근에 네. 또 우리 윤석열 씨가 본인이 추미애 장관님이 이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서 징계를 내렸는데 네. 불복하는 차원에서 이제 소송을 냈다가 본안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 네. 판결이 나왔는데 네. 거기서는 네. 징계는 너무 약했다. 도리어 예. 너무 약했고 네. 면직할 만큼 그런 아주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네. 식으로 이제 판단이 나왔는데 네. 그러면서 또 우리는 속으로 외쳤죠. 이번에도 추미애가 옳았다. 네. 추미애가 옳았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 한번 더 쳐주시고. 예. 하여튼 뭐 그것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 행정법원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윤석열 후보 쪽에서 네. 그게 정치적이다. 대장동을 덮기 위한 거다. 이런 말을 막 하더라고요. 아마 그 법원의 판단을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네. 소의 이익이 없다. 말하자면 본인이 네. 검찰총장을 그만뒀기 때문에 네. 그 정직이나 이런 징계 처분이 네.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 신분이 이제 검찰총장이 아니니까. 예, 예, 예. 그러면 아마도 그 임시 처분할 때 네. 본인이 유리하게 받았던 네. 것을 가지고 예. 난 깨끗하다. 법무부 장관이 무리했다. 네. 이렇게 프레임을 여전히 네. 갖고 가려고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좌초가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 사실은 소송을 취하했으면 되는데 네.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네. 이 정치 재판이다라고 막 따져 물었어요. 권성동 의원이. 예, 예, 예. 네. 측근. 네. 네. 그러니까 그 법원에서 답변하기를 예. 아마도 원고 쪽에서 예. 빨리 재판해달라. 예. 라고 한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은 네. 본인이 이제 소송을 제기한 것도 네, 네. 몰랐던 것 같고 까먹었던 네, 것 같고요. 네. 또 법원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 네. 빨리 판단해달라고 해서 빨리 네. 판단해줬는데 네. 이걸 갖고 이의 제기를 한다는 것이 말이 네. 되는가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조목조목 판단했죠. 사실은 네. 그 가처분 소송은 임시적인 거예요. 네, 네, 네. 당시에 법무부에서 네. 법무부 그 감찰을 진행했던 분들이 가서 네. 이유를 설명하려고 했더니 판사가 제지를 했어요. 네. 이것은 본안 판단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소명만 하라. 네. 라고 해서 그냥 법무부 쪽에서 주장을 다 안 예. 들었어요. 예. 네. 본안 가서 판단하라는 거죠. 그리고 네네네. 이제 가처분 판단 때.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임시적으로 그 윤석열 쪽의 손을 들어둔 듯이 됐지만 아 그때가 12월 24일 네네. 밤이었습니다. 제가 네네, 크리스마스 맞아요. 이브에 정말 기분이 어마어마하게 좀 네. 무너졌고 그 이튿날 확진됐습니다. 장관님 네네. 면역력이 아주 바닥으로 치달아서 그랬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예, 예. 그때 막 답답해하셨죠. 아, 대응 방송을 할 수가 없으니까 글쎄 말입니다. 네. 쓰러졌어요 그때 지금 네, 한마디로 맞아요. 얘기해서 어제처럼 기억이 환합니다. 네. 그래요. 네 그래서 본안에서는 그 조목조목 다 판단을 했죠. 네네. 그리고 증거를 다 얘기를 했죠. 예예. 예. 네. 그러니까 소상하게
증거에 의해서 판단을 판사가 네. 한 것을 가지고 예.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을 덮기 위한 정치 재판이다 아. 하는 것은 예. 참으로 뻔뻔하고 어처구니가 예. 없는 여전히 잘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프레임 걸기를 시도하고 있는 정말 네. 그 정치적인 예. 의도된 정치검사예요. 정치검사임을 그렇죠. 또 인증을 네. 한 것이라고 네.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윤석열 씨 본인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본인이 소송을 제기해서 때가 돼가지고 판단한 건데 네. 그게 무슨 네. 대장동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네. 정신 차려야지. 아이고 정말. 하여튼 뭐 그 결과가 얼마나 네. 저에게 또 소화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사실 그때 징계위원회 소집하실 때 네. 너무 힘드셨어요. 지난번에 또 추미애 TV에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 네. 이게 뭐 윤석열 쪽에 또 검찰 내부에 윤석열 끝앞풀에 반발도 있었지만은 사실 같은 편이라고 여겨졌던 분들의 네. 발목 잡기 네. 장관님이 그걸 참 뚫고 나가시기가 쉽지 않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죠. 예. 그 근데 관철하셨습니다. 네네. 네. 장관은 징계를 청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징계위에 들어갈 수가 없고 네네네. 이제 징계위원들이 원래 구성이 돼 있는데 네. 그 명단들을 입수를 해가지고 네. 개개인별로 추적해서 보도하게끔 했습니다.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징계위원 두 분은 잠적해버렸어요. 네. 법무부에서 기일 통지를 하는데 나타나질 않아요. 예예예. 예, 예. 그리고 한 분은 뭐 호남 고향이 호남이다. 친정권 그 견해를 갖고 있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마치, 보도했습니다. 그렇죠. 조선일보가. 예. 마치 징계위원으로 부적격한 성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네. 프레임 걸기를 시도하니까 네. 사실은 그 원래는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장을 맡게 돼 있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법무부 차관도 징계위원장을 맡질 않고 외부에 새로 징계위원을 영입을 해서 그분으로 네. 하여금 이제 징계위원장을 맡겼는데 네. 제가 누구라고 존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성은 얘기하겠습니다. 정모 씨라고. 네. 정모 그런데 씨. 그분이 예. 갑자기 아직 심사가 시작도 안 됐어요. 네네네. 그런데 막 더불어민주당 그 원내대표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네. 이게 징계 감이냐, 징계 청구할 사안이냐. 아. 네. 정무적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인이 저기 징계위원장 하겠다고 네, 자원한 분이 예. 전화를 하고 네. 또 청와대의 그 민정비서관한테 전화를 해서 또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네. 당에서 정무적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더라. 이렇게 또 정무적 고려라는 건 한마디로 윤석열을 봐줘야 한다. 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기 자신이 지어낸 말을 마치 당 원내대표가 한 것처럼 그렇게 또 얘기를 왜곡해서 전달을 하고요. 그 이 양반이 결국 징계를 그 그래서 정직 나중에 2개월로 예. 제가 듣기로는 네. 모 언론사 대표까지 만났어요. 아, 그 정모 씨가? 네. 징계위원장이? 네. 그래서 오. 그 언론사 대표한테 아마도 여론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여론을 만들어 달라. 네, 예. 저기 저 윤석열 징계가 과하다. 법무부 장관이 지나치다. 뭐 이런 식으로 여론을 사전에 형성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양반 아주 골 때리는 양반이네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다 수사가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징계위도 주요 갈등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웃기게도 국민화합 차원에서 네. 그다음에 또 다가올 재보궐선거에 정치적 고려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제가 나중에 그 결론이 네. 정직 2개월을 장관이 이제 결재를 하고 네. 그걸 또 대통령께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때 제가 한탄을 하면서 네. 징계위원회는 법리적인 판단을 할 의무가 있는 곳이지 네. 거기서 무슨 정무적인 판단을 한다는 겁니까? 예, 예, 그렇게 예. 통탄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 징계 의결서를 다 읽어보니까 네. 도장을 찍기 전에 읽어보니까 예. 해임에 상당할 만큼 중하다가 곳곳에 표현이 돼 있어요. 제 기억 속에. 네. 네. 그리고 그대로 또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어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정모 씨가 위원장인 그 징계위원회에서 만든 네네. 문건에는 면직이 타당하지만 아니
해임에 상당할 해임에, 정도로 예, 예. 중하나 예예예 예, 예. 네, 중하나 예. 정직과 명직은 좀 다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잃는 것이고요. 네네네. 네, 네. 면직은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되 그 직책만 네. 부여된 직책에서만 면해지는 거예요. 네네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법원에서 네. 판단한 것이 제 견해와 같은 거예요. 네. 면직 이상이다. 면직 이상이다. 최소한 그래요. 면직이다. 예. 그런데 무슨 꼴난 정직 2개월이냐? 예. 아, 그런 거죠. 창피한 거죠. 네. 아이고 참. 네. 그러니까 정치 검찰에 무릎 꿇은 거예요. 사실은 예. 징계위원회라 한들. 예. 근데 그것조차도 못 받아들이고 사실은 난동을 부렸던 거잖아요. 네. 네. 정모 씨는 좀 해명할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법박자면서 말이죠. 네. 어떻게 이 중차대한 상황에서 스스로 이렇게 징계위원장 하겠다고 해놓고는 그거 가지고 윤석열의 이익을 대변합니까? 분명히 이거는 규명돼야 하고 네.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도 규명될 문제가 아닐까 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생각을 네. 또 저도 네. 갖게 됐습니다. 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말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야사가 되는 겁니다. 야사가 되는 거죠. 네, 역사의 예. 뒤안길에 빠져버려요. 오늘 처음 얘기하신 겁니까? 네. 정모 씨 얘기는? 네, 우리 네. 그 보면 네. 정사가 있고 야사가 있는데요. 네. 이게 야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역사를 예. 우리가 살아 숨쉬면서 우리가 정직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 길을 바로 잡지 않으면 길이 자꾸 삐뚤어지게 됩니다. 네. 이분들은 언제든지 또다시 개혁 세력으로 포장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아니 그 정모 씨는 사실은 네. 뭐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우리 편인 줄 알았던 인물 그랬죠.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다들 추천을 저한테 했었죠. 아. 그리고 위원장이 됐었죠.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 네. 이거는 이 좀 생각 빠른 기자분들 계시면은 한번 취재를 좀 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게 그 장관님의 그 검찰 개혁에 대해서 네. 딴죽 걸고 이렇게 뭐 하여간 회방 놓는 사람들 네.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뭐 대략 다 윤곽이 드러났는데 네. 이분들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여기 막 들어오기 전에 네.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고 있는 양모 목사님께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예, 예, 예. 왜 민주당에서는 장관님 안 도와줬어요? 네. 법무부 장관 시켜놓고 네. 그렇게 질문하시는데 예. 제가 제 신세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저보고 이 검찰이 맷을 해놓은 지뢰를 꼭 밟고 있으라. 지뢰가 터지지 않도록 예. 꼭 밟고 있으라. 그러면 예. 우리끼리 그냥 잘 쉬고 있을게. 그 신세가 제 신세였습니다. 아, 예, 한마디로 저 네. 장관님을 그냥 그 네. 뭐 총알바지처럼 이렇게 총알바지가 아니고 예. 터질 뻔한 지뢰를 안 터지도록 예. 꼭 밟고 있으라. 움직이면 안 돼. 그냥 가만히 있으라. 네. 아, 결국 그렇게 된 그래, 양상 아닙니까? 아니 그랬더니 제가 이걸 지뢰를 밟고만 있으면 어떻게 빨리 해체를 해야지. 그럼요. 해체를 해야죠. 열심히 해체해가지고 네. 아 이거 이 정도니까 개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시끄럽다. 예. 우아하지 않다. 스타일이 문제다. 추윤 갈등이다. 그러니 너는 해임되어 마땅하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저기 그 이번에 그 경선 과정에서 토론 때도 네. 쟁점이 됐었는데 네. 정말 이낙연 전 총리가 그 네. 그때는 이제 당대표 시절이었죠. 청와대에다가 추미애 장관 해임을 건의를 했었습니까? 본인은 부인하던데. 일단 언론 보도에 이제 11월 중순쯤 되면 네. 추윤 갈등 때문에 네네. 이슈 전환이 필요하다. 네네네. 그리고 이 민주당 쪽에서 장관 뿐만 아니라 이제 검찰총장 두 사람을 그 해임 건의를 하겠다 이런 보도를 봤어요. 네네네. 그리고 제가 일주일 뒤에 국회가 열렸는데 네. 야당 의원이 저에게 네. 장관이 시끄럽게 하는 것, 목소리 자꾸 내는 것은 아마도 정치적으로 서울시장 나가려고 자기 볼륨을 키우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질문이 있어서 예, 예, 예. 제가 그런 정치 욕심은 일찌감치 버리고 이 자리에 있고 검찰개혁이 오로지 사명이다. 네, 네, 네. 검찰개혁 다 하고 다 할 때까지 나는 이 자리에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씀은 야당뿐만 아니라 이제 저는 네. 정부 여당 다 들으라고 한 얘기였어요. 오. 네, 그런데도 계속 12월 초에 네. 그 전 원내대표 지냈던 그 의원이 네. 중진 의원이 또 장관은 큰일을 했다. 네. 뭐 그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다 해놨다. 그래서 이제 다음
타자한테 열심히 바톤, 일한 당신 쉬어라. 뭐 바톤을 넘길 필요가 있겠다 이런 해임 쪽에 기운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야 큰일 났다. 예. 지금 한창 아니 징계위원회 소집도 안 됐는데 네. 징계위 빨리 구성하고 이 방해를 계속 놓는데 징계 방해를 놓는데 네. 이걸 돌파해 나가야지만 되는 건데 나를 네. 흔들려고 하네 큰일 났다 해서 제가 이 대통령께 의사 전달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불러내서 만나요. 내가 지난번 국회에서 한 말 네. 그대로 내 진심이라고 받아다오. 네. 내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사람도 없고 나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사실이 그렇죠. 내 예. 개인의 정치 인기 관리하려고 하질 네. 않았다 여태까지. 예, 예. 그래서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이게 끝날 때까지는 나를 좀 가만 내버려 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네. 그랬더니 별로 심각하게 듣는 척을 안 했어요. 뭐 뉘앙스 분위기가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 징계 그 정직 2개월 의결서 가지고 이제 가서 네. 대통령 결재를 받는데 네. 당에서 부담을 느끼니 네. 당 대표를 하셨기 때문에 네. 당의 입장을 잘 아시지요라고 예. 해서 제가 예.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저의 사명을 다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하고서 나오게 된 거죠. 아, 그 말씀을 누가 했습니까? 그 저기 뭐 당 대표도 하셨으니까 그 사정을 아십니까? 그것은 미루어 짐작하십시오. 아, 네. 알겠습니다. 저거 짐작... 웃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네. 꼭 물어요 또. 예. 네. 짐작이 잘 안 돼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네. 사실은 그동안 살아있는 권력에 네. 대해서 눈치 네, 보지 않고 네. 당당히 수사하는 정의의 검찰로서 사실은 네. 윤석열 씨를 네. 생각을 했었고 그랬는데 아니 봤더니 이거 진짜 깡패 중에도 상깡패예요. 이거 완전히 조폭 조직으로 만들어버렸는데 네. 단지 그 사람이 검찰 조직을 수호할 목적으로 그랬다라고 라고 보면 안 되고요. 예. 네, 우리가 그 역사는 어떤 의지를 미리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네. 역사는 그날 그날이 쌓여서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네네네. 우리가 attention, 그러니까 주의 하잖아요. 그런 네. 주의를 하지 않으면 역사는 늘 삐뚤게 가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역사라는 건 똑같이 그대로 재현되진 않아요. 반복되진 않습니다. 네. 그러나 역사의 경향성은 반복돼 유사성. 그러니까 네네네. 지금은 바로 정치 군인이 예. 이 국민의 주권을 찬탈하고 권력을 잡겠다라고 했을 때 네. 그 사악한 세력이 되듯이 똑같이 그 공백 정치 군인의 자리를 정치 검찰이 네. 그러니까 윤석열은 하나의 그런 기득권 세력의 얼굴이에요. 네. 하나의 퍼핏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윤석열이 황당한 말을 하거나 뭐 앞뒤 논리 안 맞는 말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언론은 아름답게 포장해 줄 것이고 글쎄 말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안 똑똑할수록 참으로 다행인 거죠. 조종하기 쉽기 때문에 똑똑하면 더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 컨트롤이 예. 안 될수록 좋은 거예요. 네. 아주 최적임자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지금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하나는 도덕적으로 자기가 가장 깨끗하다와 네. 역대 검찰총장 중에 탈탈 털어 자기만큼 탈탈 털린 사람이 있느냐 가족 측근까지 저기 장관님 그거 하나 네. 좀 여기서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씨를 탈탈 턴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못 털었죠. 네.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양반이? 네. 그냥 장관이 징계 청구했다고 쫄아가지고 장관을 내쫓았잖아요. 네. 네. 턴 적 없어요. 뭐 어떻게 톱니까? 네. 근데 어제 홍준표 후보가 그렇게 말을 못 하더라고요. 저한테 물어봤으면 제가 예. 알려드렸을 텐데. 사법고시 동기신데 네. 너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전 잘할 줄 알았죠. 그런데 예. 그리고 그다음에 당신들이 무능하다 홍준표 보고 예. 당신이 유능했으면 내가 불려 나왔겠느냐 네. 이렇게 뻔뻔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기득권 세력의 아주 최적임 도구인 거예요. 네. 그래서 당당하게 말하라라고 네. 주문을 다 넣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 그냥 그 개인이 이제 되게 뻔뻔해졌네 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네. 그 뒤에 배후에 예. 의도 그러니까 예. 국가 권력을 잡겠다라고 하는 사악한 세력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윤석열은 거의 아마 그냥 놔두면 우리가 거의 지금
파시즘으로 가는 그 입구쯤에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파시즘은 상식을 파괴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언론이 선전 도구가 돼서 예. 인간의 사유 능력, 사유함으로서 인간은 존엄한 건데 네. 그 가장 핵심인 사유 능력을 이렇게 파괴하는 거예요. 재갈을 물리고. 네. 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유튜브만 네. 와서 이제 떠들고 그래야 되겠죠. 아, 네. 우리 무대가. 네. 아, 또 유튜버 하나둘씩 또 사라지겠죠. 사라지겠죠. 네. 법을 또 법 기술을 부려서 잘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예. 굉장히 그 위기로 가는 민주주의의 위기, 역사의 퇴보 네. 이런 위기감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그냥 장난스러운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네. 또 넘어가고 그러면 내가 국회의원 자리 하나는 하겠지라는 네. 예. 그 우리 안의 계산 이런 것 때문에 저쪽이 굉장히 네. 컨트롤하기 좋구나 예. 라고 하는 거죠. 예. 네. 자 우리 한 분이 6년 네. 뒤 미애로 합의봐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예. 네. 진작 좀 합의 보시지. 아유 죄송합니다. 6년 후에는 미애로 무조건 합의합니다. 무조건 합의합니다. 예, 꼭 합의봐. 예. 아니 사실 이번에 네. 대선 후보가 되진 못하셨지만은 네. 이제 검찰 개혁을 기치로 네. 나선 대선 후보가 있습니다. 네. 그 대선 후보에게 윤석열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예, 좀 이렇게 조언을 해주신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상대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전면전이고요. 네네. 우리가 역사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그럼요. 예. 그 문제인 거지. 이게 사실은 만약 윤석열 네. 같은 네. 사람이 반성도 네. 없이 만약에 네. 정말 지금의 이 그 네. 염치 없는 태도로 네. 대통령 당선되면은 쿠데타가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쿠데타는 그 조용한 쿠데타. 그러니까. 대중을 동원한 합법적인 쿠데타이니까 할 말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 안의 그 태만함, 나이브함, 네. 또 우리 안의 계산 네. 이런 것들이 그냥 넘겨준 거나 똑같아. 우리 역사에 죄를 그렇죠. 주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 추장관님 그 네. 징계위원회 네. 소집하고 그렇게 해서 네. 징계를 하려고 했을 때 네. 발목 잡았던 사람들 이 추윤 네. 프레임 추윤 갈등 프레임으로 이렇게 네. 발목 잡았던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이라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은 그 온라인 집회 핵심 주제가 조선일보 규탄입니다. 네. 조선일보 지금 선수로 뛰고 있어요 언론이. 네. 그래서 뭐 지금 하여튼 그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후보는 미담도 비리로 만들고요. 네. 윤석열 씨 같이 자기들 말 잘 듣겠다 판단되는 네. 좀 어리석긴 하지만 네, 말은 네. 좀 잘 듣겠다 싶은 그런 네. 이 대선 후보는 또 네. 화끈하게 밀어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그 도덕적 결함은 자기들한테는 이용해 먹을 수 있는 타협할 수 있는 고리인 거예요. 네. 그걸 미화시켜주고 문제 삼지 않고 덮어줄게. 그러니까 우리와 이익을 공유해. 우리가 시키는 대로 좀 들어. 네. 그게 조정하기 좋은 거예요. 근데 네. 그런 결함이 우리는 없어야지만 국민을 이해시키고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네. 저쪽은 부패해야지만 또 이 같이 합을 먹을 수 있는 그렇죠. 고리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예. 아니 네. 참 이 사람들 말하는 네. 거는 정인데 실상은 불의, 부조리를 네. 그 네. 합리화하고 네. 정당화하고 네. 또 계속 그 기득권을 지속하려고 네. 하는 네. 아 정말 참 이게 뱀에게 아침이슬이 네. 독이 된다는 네. 그런 그러니까,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지금 신문사를 그러니까 불만 요 우리가 이제 네. 등장하기 전에 앞에 부동산 문제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런데 부동산 문제는 네. 그 부동산 문제만 보시면 안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파시즘이 등장하기 전에는 경제적 불만이 굉장히 극심했어요. 네. 그 무슨 얘기냐면 대중을 동원할 수 있는 네. 바치 좋은 바치 토대가 형성이 됐다 이런 얘기죠. 다시 불만으로 가득 차 네, 있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 불만을 선동하기 딱 좋은 상황인 거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부동산 그러면 그들의 계산에 말려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그 부동산 문제는 사실은 이전부터 있어 왔던 문제가 누적돼 있었던 것이고 네. 그 부동산으로 부패를 만들어내고 부패를 확대 재생산했던 세력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가 안 풀어졌던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차근히 풀면 돼요. 원가 공개하고 택지를 공공 지분을 많이 확대를 해가지고 그 부동산 거품을 빼고 이런 네. 우리의 어떤 조곤조곤한 그 방식으로 계속 국민을 이해시키고 네. 이 불만을 잡고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꺼내는 한편 네.
똑같이 부동산에서 논란 토끼처럼 떠들면 그들의 계략과 의도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 뭐 부동산에 대한 불만이라고 하는 게 같은 불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집이 있는 분들은 이거 저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그 저기 그 막으려고 하지 마라, 규제하려고 하지 말라 이런 불만이고 또 없는 분들은 또 없는 분들대로 아니 서울에서 그 자기 집을 하나 구할 수 없는 이런 현실에 대한 불만일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근본적인 개혁 아니고서는 그렇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근본적 개혁 아니고서는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말씀하신 게 지대 개혁 아닙니까? 그렇죠. 지대 개혁. 아, 좀 실현만 하면은 정말 유토피아가 열릴 텐데. 예. 유토피아라는 뭔 얘기보다는 그죠. 저는 그 재난 지원금처럼 고통을 해소를 당장은 못하지만 그렇죠. 우리가 해소하려는 진심을 갖고 있다. 궁극적 유토피아. 네. 그것을 이해하는 정치 세력.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게 파시즘은 뭐냐면 불만을 선동해가지고 메시아를 구하는데 그 메시아는 자기 권력을 확대하는 욕심밖에 없는 거지. 그렇습니다. 정말로 대중을 구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건 종교 세상에나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의 정치인은 공화정 아래에서는 가장 민주적이고 그 고통을 분담하려는 정책을 열심히 꺼내고 개발하고 그걸 대중을 이해시켜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것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예요. 그런데 왜 그것이 이렇게 잘 작동도 안 되고 우리 안에서 재난지원금을 무슨 80% 줘야 된다 88% 줘야 된다. 저는요 지금 실업자인데요. 그러시네요. 서울에서 집 하나 갖고 있다는 이유로 부부 실업자인데 몽땅 다 우리 가족은 재난지원금이 없더라고요. 아, 대상이 아니십니까? 아니더라고요. 저 불만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조선일보가 또 이번 대선에도 이제 선수로 뛰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들의 그 욕망과 또 이런 야욕과 이런 선거 개입을 막을 수 있을지 원조 안티조선 아니시겠습니까? 우리 또 추 장관님께서 그 조선일보가 안티춤이었죠. 아 그렇죠. 예. 예.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언론의 개입 사실은 검찰 개입은 뭐 여러 법으로 제대로 차단할 수는 있겠지만은 뭐 그래도 이제 남몰래 또 개입을 하겠지만요. 이 언론이란 이름으로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그냥 뭐 정신없이 지금 파고들고 있는데 아, 또 그들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고요. 신문뿐만 아니라 뭐 방송으로도 이렇게 개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사회 대개혁을 촛불 광장에서 약속을 했는데요. 아까 그 시드니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대로 사회 대개혁을 위한 권력을 실현할 써먹질 않고서 5년을 지나버리니 촛불 들었던 국민이 너무 지쳤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정확한 말씀이라 보는 거고요. 언론 개혁을 한꺼번에 급격한 충격 요법으로 할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피해자 구제법처럼 피해가 극심한 정말 악의적이거나 중과실 그런 태양으로 국민 피해를 야기할 때는 피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런 민사적인 책임이라도 져라. 이렇게 함으로써 언론이 좋은 방향으로 오게끔 이렇게 한 걸음씩 걸어가야 되는 게 민주적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마저도 이번에 안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것부터 먼저 촉구를 해야 되는 거. 그건 절대 과격한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필요한 최소한 동의할 수 있는 첫걸음 단계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도 그들이 거의 사실상 제동을 걸었고 언론 개혁도 지금 또 제동을 걸었고 누가? 결국 민주당 이른바 수박 의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정치인들 이들이 좀 수지를 좀 그 회복하고 그 지금 민생 또 개혁에 적극적으로 좀 의지를 보이고 그렇다면은 좀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민주당이 그렇게 나서서 개혁의 깃발을 들었을 때 추미애가 들었던 그 깃발을 들었을 때 오늘 그것 때문에 여러분 모이신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진짜 많이 보이신다. 네. 아이고 다들 그냥 뭐 어디에 어, 아름다운 분들이십니다. 예예. 네, 네, 네. 예. 아니 정말 네. 그 민주당 의원들 문제가 끄덕끄덕 하시고 막 저기 네. 반갑습니다. 예예. 네. 예, 예. 아니 전에 그 와. 마지막에 서울에서 네. 연설을 하셨을 때 제가 네, 사랑합니다. 그래요. 추미애가 깃발을 들었을 때 네. 추미애가 당대표로 또 대선에 적극적인 네. 역할을 했을 때 네. 그때 이제 사실은 정말 민주당이 네. 개혁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네. 그리고 또 대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네, 저 네, 네. 추미애 장관님이 민주당 대표 하실 때 네. 박근혜 탄핵 네, 네. 그리고 대선 승리 네, 그리고 네. 지방선거는 이건 역대급 압승 네, 네. 그 길들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또 네. 그때 당원들이 폭증을 했었어요. 네. 예. 이렇게 민주당이 개혁을 할 때만 살 수가 있고 힘을 네. 얻을 수 있는 건데 네. 왜 이렇게 저 제대로 뭐 흐리멍텅한 모습을 계속 그리고 아. 이제 그 민주당이 결코 급진적이지 않거든요. 민주당 아, 예. 방식이. 뭐 그거는 뭐 네, 답답할 모든 분들이 정도로 다 이제 이해를 하시는 네,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 행동 양식은 대단히 보수적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우리 사회를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네. 내일 방향은 정했지만 예. 그 속도도 아주 더디고 여론 수렴하고 또 그중에 할 수 있는 거 그냥 다 이 장가지 다 빼고 그냥 조금 조금씩 하려고 하는 네. 그런 정말 이 성질 급한 사람은 정말 물러터졌다 할 정도로 그런 당이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은 네, 그런 네, 생각이 네, 들긴 네. 하는데 또 그런데 지금은 그것마저도 안 하려고 하는 거 보고 이게 답답해서 여러분들이 모이신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봐요. 그리고 또 추미애에 네. 열광하는 것이고 네. 네. 진작에 좀 열광하시죠. 여러분 6년 후에는 6년 후에는 정말 우리가 찐을 뽑읍시다. 찐을. 예. 알겠습니다. 아니 뭐 뒷꽃 장렬하죠. 예, 이번에 뽑힌 분도 찐입니다만은 네. 확실한 찐. 예. 추미애 장관님 네. 오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자, 우리 촛불 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네. 이 검찰 개혁 어떻게 우리가 해 나가야 하는지 시민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또 이를 위해서 또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옳을지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그러니까 제도로서의 검찰만 보면 뭐 이 정도 했으면 됐다. 또 다음 정권에 넘기지라고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우리가 사회 분위기상 아까 그런 역사는 어떤 의사를 미리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우리가 예언자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말씀처럼 오늘 오늘이 하나씩 쌓여서 역사를 만들고 내일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이 위험성 위기성을 보면 네. 언론 환경이 하나의 그런 보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노골적인 의사를 갖고 있고요. 진실을 외면하고 권력 감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민주적 권력은 민주적 제도 틀 안에서 시민도 감시하고 하기 때문에 삐뚤게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그런 어떻게 보면 종교인 이상으로 굉장히 절제된 그런 그 분이시고요. 네. 권력 남용이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권력 행사를 안 하시기 때문에 더 답답한 경우가 더 많잖아요. 네. 이제 그런 정도고 그런데 이 언론이 감시해야 될 권력은 오히려 그런 국가 권력을 주권 재민의 국가 권력을 찬탈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진 검찰 권력과 네. 또 그들과 야합한 보수 정당인 국힘당 네. 또 그들 편에 서서 국민의 그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언론 또 그들의 뒷배가 대준 재벌 네. 이들이 저지르는 일이 경제면 네. 화천대유 대장동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예, 맞습니다. 또 그것이 권력이면은 지금 대선을 앞두고 그들이 벌이고 있는 전개하고 있는 이 요란함을 보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 위기를 생각하면 검찰 개혁을 윤석열만 바라봐서는 안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가면 윤석열이 실패하면 제2의 윤석열을 또 그렇죠? 만들 수 있는 예, 거예요. 예, 예. 네. 제2, 제3의 네, 윤석열을. 네. 예.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뿌리 뽑으려면 결국은 우리가 끝장을 봐야 되는 것인데 맞습니다. 그건 결국 이 수사를 전담하는 수사청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수사권을 빼내면 네. 사실은 검찰이 예. 원래 그 법률 전문가로서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지금 네. 저 여전히 압수수색 그 청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그 저 화천대유 관련한 네, 네. 그 저 대장동 관련한 그런 네. 압수수색 네, 어? 네. 그 검찰이 취사선택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니 네. 경찰이 제대로 또 수사를 못하고 네, 있는 네. 상황이고 네. 그래서 검찰에게 네. 지금 부여된 수사권도 네. 이제 수사청으로 네. 독립을 시켜야 한다. 네. 그러면 예. 수사 전문화도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언론개혁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국민 피해를 네. 예방할 수 있는 네. 피해자 구제법을 빨리 통과시키고 이런 것을 우리가 힘 있을 때 하나씩 해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다음 정권 초반을 우리가 늘 정권을 잡으면 대통령은 그날 그날의 여론조사에 너무 그 신경을 영향을, 받죠. 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예. 정권 초반에 정권을 잡고도 지지자의 그 소원대로 하려는 의사보다는 오히려 집토끼는 그냥 놔두고 네. 국민 통합 네, 타협하려고 하죠. 이라는 네. 명제에 네. 더 이렇게 매몰이 돼서 네. 막 인사도 그냥 그 어떤 그렇죠. 초반에 약속했던 그런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인사로 포진시키는 게 아니고 네, 흐리멍텅한 엉뚱한 인사를 하는 네. 거죠. 그래서 정권 초반 힘을 굉장히 엉뚱한 데 써버리고 나면 나중에 정신 차리고 하려고 하면 힘도 없고 못해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다음 정권은 초반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초반을 무슨 뭐 협치 이런 걸로 말아먹으면 안 되는 것이고 아이. 지금은 뭘 개혁해야 되는지 정답을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네. 다음 정권 초반은 개혁하는 최적기로 삼아야 된다 하는 걸 지금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자, 박수 한번 치시죠. 네. 이거 정말... 네. 아, 저희가 네. 기대했던 정답입니다. 또 많이 봐왔던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예. 계속 감시해 주시고 응원해 예. 주셔야 됩니다. 함께 아유. 주실 겁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아, 장관님 하나만 더. 네. 이제 검찰 개혁의 아이콘이 되셨는데 네.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제가 검찰 개혁만 아이콘이 아니에요. 아, 지대 개혁의 아이콘이기도 하고 언론 개혁의 아이콘이기도 하고. 저를 이렇게 가두려고. 개혁의 아이콘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네, 개혁의 아이콘.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네. 어떤 그러면 뭐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모르죠. 이제 저는 네. 지금 뭐 여기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여러분과 네, 함께하겠다라는 네.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 할 일은 네. 개혁의 기수가 되겠다. 깃발을 네. 들겠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원래 네. 들었잖아요. 예. 또 드시죠. 뒷북이야 뒷북. 네, 더 높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예. 예. 자, 우리 법무부 장관 지내시고 검찰 네. 개혁, 지대 개혁 등등 각종 네. 개혁의 모든 개혁의 아이콘이신 네. 우리 추미애 장관님과 함께했습니다. 장관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